안녕하세요. 이번 8월에 열린 행사를 준비하느라 요 근래엔 영상이 약간 뜸했지만 다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생물은 납테일 게코인데요. 그런데 그냥 납테일 게코가 아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알비노 납테일 게코입니다. 납테일 게코도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납테일 게코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테일 게코는 호주의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라운드성 게코 도마뱀인데요. 그만큼 사육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땐 건조하게 세팅을 해 주셔야 납테일 게코한테 좋습니다. 사육장으론 대표적으로 이제 렉 사육장, 그 다음에 건개 비바리움 등등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저희는 비바리움 형식에 키워주고 있고요. 렉 사육장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사육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비바리움 형식에서 기르고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육 시 적정 온도는 핫존 30도에서 33도 사이, 쿨존은 25도에서 높게는 28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핫존과 쿨존을 구분짓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개체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할수 있게 해 주셔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클수 있어요. 먹이로는 귀뚜라미, 미럼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귀뚜라미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럼이 절대로 나쁜 먹이는 아니지만 귀뚜라미보단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먹이 반응을 약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보단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잠시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요. 다시 이어서 말을 하자면 단백질 함량보단 지방 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육 시에 조절을 잘 못해 주시면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뚜라미는 많이 먹어도 괜찮냐? 물론 귀뚜라미도 많이 주시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서 먹이 양은 사육자분이 조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그릇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태를 적시신 다음에 사육장 한쪽 구석에 한 주먹 정도만 해서 놔둬주셔도 됩니다. 대신 이틀에 한번 정도 수태 쪽에 분무질을 해주셔야 개체가 물을 양껏 먹을 수 있어요. 사육장 내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개체가 숨을 수 있는 이런 의신처를 한 개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 숨을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래로 해두시면은 이제 개체가 스스로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얘 꺼내느라 좀 부수긴 했는데 은신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은신처를 만드는 재밌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납테일기코의 사육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곧 9월에 있을 저희 애니멀 포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